괌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100만 년 만에 기내식을 먹어본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이 맛을 미각세포가 기억하고 있었다. 4시간 열을 날아서 드디어 감 공항에 도착.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이곳 세이주 바베큐라는 식당이었다. 이 식당은 생맥주가 무제한 제공되고 랍스타 등 해산물들과 닭고기, 쇠고기 등을 구워 먹을 수 있게 나온다. 랍스타 속살을 야무지게 뽑아 먹어본다. 다음날 아침 렌터카를 타고 길을 나섰다. 자, 여기가 괌, 사랑의 절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괌 원주민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입구 쪽에는 그 전설의 연인 동상이 커다랗게 서있다. 입장료로 3달러를 내야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하트 모양의 메시지 고리들이 가득 걸려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이런 곳이 인생사진 명소 아니겠는가. 슬픈 전설의 장소가 이토록 찬란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이번에는 돌핀 선셋 크루즈 체험을 하러 왔다. 배에 타면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준다. 이제 괌 바다로 출발. 위트 넘치는 선장님이 나보고 운전을 해보라고 하신다. 그래서 했다. 드디어 돌고래 떼 발견. 우와, 신기하다. 야. 날씨나 계절에 따라 돌고래를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날은 이렇게나 많은 무리의 돌고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바닷속의 풍경을 만나러 간다. 이 돌핀 크루즈는 스노클링, 낚시도 함께 즐길 수 있고 돌아올 때는 아름다운 노을을 만끽할 수 있다. 물속으로 들어가니 물반 고기반이 따로 없는데 배 위에서 스태프분들이 소시지를 던져준다. 그러면 이렇게 열대어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센 놈이 많이 먹는다. 이렇게 나도 괌 바다 속에서 열대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함께 온 일행분의 모습이다. 이분의 도움으로 이런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
무리로 올라오니 예쁜 무지개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무지개를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낚시를 하던 분이 고기를 잡았다. 첫 번째 잡은 물고기라 난리도 아니었다. 축하드립니다. 첫 물고기예요 지금. 틈새를 노려 나도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 그리고 돌핀 크루즈를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는 밤의 환상적인 노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